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은 작업실이 아니고 웬 야외 하셨죠? 이곳은 저처럼 의상 관련 전공자나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곳일 텐데요. 바로 청계천입니다. 저도 옛날에 굉장히 밥 먹듯이 드나들던 이 동대문 종로 일대에 예술적인 업사이클링 공간이 마련됐다고 해서 또 제가 와봤는데요. 저도 업사이클링을 사랑하는 유튜버로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업사이클링 관련된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저 또한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하나 장착하고 왔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셨을까요? 바로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 이 귀걸이입니다. 예쁘죠? 그럼 청계천은 과연 어떠한 예술적인 업사이클링 공간이 마련이 되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실까요? 여기는 청계천 황학교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자리라고 해요. 여긴 도라르방도 있네요. 청계천의 업사이클링 공간, 바로 업사이클링 벤치가 설치된 곳이에요. 이 벤치의 이름은 태산 벤치랍니다. 옛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티끌 플라스틱이 모여 태산을 이루었다는 뜻의 태산 벤치인데요. 로우리트 콜렉티브에서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3D 프린팅으로 벤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우리트는 병뚜껑처럼 재활용되지 않는 손바닥보다 작은 티끌 플라스틱에 주목했고 이를 펠렛화하여 3D 프린팅의 소재로 활용한 거죠. 소재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멋있는데요. 벤치의 회색빛 그라데이션 레이어들과 암석 패턴의 판재는 북한산 절경을 그린 수묵화의 붓터치와 먹 번짐으로부터 포착했다고 하고요. 벤치의 상판은 북한산을 새의 시선으로 바라본 형태, 측면의 곡선들은 산의 협곡들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처럼 태산 벤치는 한국 전통 화풍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의 벤치라고 합니다. 태산 벤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담긴 의미있고 멋진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태산 벤치는 황학교 말고도 마정교 아래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정교는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 위치해 있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정교 아래는 햇빛이 정말 잘 들어서 오히려 벤치에 앉아 있으면 하나도 춥지도 않고 따뜻하더라고요. 마지막 업사이클링 벤치가 설치된 곳은 첫 번째 소개해드린 황학교 근처 비우당교 아래입니다. 태산 벤치와는 다른 모습이죠? 이 벤치는 2년 전부터 폐 마스크를 업사이클링해 의미 있는 의자들을 만들어 오면서 유명해지신 김한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폐 마스크를 활용해 의자를 만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짜투리 조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또 재활용해 고강도 시멘트와 섞어서 새로운 쓸모를 더한 이렇게 멋있는 벤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필 청계천에 이런 업사이클링 공간이 마련됐을까요? 바로 청계천 자체가 업사이클링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청계천은 서민들 삶의 터전이었는데요. 청계천 전면 복개공사가 시작되고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청계천이 서울 도심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무려 2년 3개월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우리가 아는 지금의 아름다운 청계천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청계천 하면 흔히 떠올리는 상류 쪽 도시적인 느낌 말고도 인공미가 덜하고 조금 더 자연적인 중하류 쪽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답니다. 업사이클링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저는 평소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택배 상자, 커피 캐리어처럼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가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실용한 스푼, 예술한 스푼 넣었더니 이런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도심 속에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청계천이 낮에도 정말 예쁘지만 야경으로 또 유명한 거 아시죠? 청계천에 한번 나오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후손들에게 잘 쓰고 물려줘야 할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